일본의 국가 빚인 국가 부채 비율은 120%에 달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국가 빚은 40%.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첫 번째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를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미래를 전망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윤정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터뷰입니다. 1월 3일 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윤정현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역할을 한 것은 건전한 재정이었습니다. 현재 정부 부분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 선이라 하지만 공기업 부채나 공무원 연금 같은 충당성 부채를 포함하면 국내 총생산 대비 70에서 80%는 되는 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확충은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총생산 대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빚인 더 늘려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빚입니다. 2020년에 40%를 돌파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 비율, 좁은 의미의 국가 빚이 40%일 때 넓은 의미의 국가 빚인 국가 부채 비율은 120%에 달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국가 빚은 40%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었으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빚 문제를 연구해온 하버드대학교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 같은 사람들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빚인 40%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윤정현 장관의 이야기는 좁은 의미는 국내 총생산 대비 40%지만 넓은 의미를 보면 70에서 80 정도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70에서 80도 과소한 예상치다. 결론은 미친 듯이 돈을 빌려다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크게 당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제금융협회 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 기업, 정부 빚을 합한 총 부채 증가 속도 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유로존 등 세계 주요 34개 지역 가운데서도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빚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95.1%,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101.6%나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입니다. 매출이 정체되고 소득이 정체되니까 빚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된 거죠. 낮은 성장률이 고착화 되면 부채 문제, 빚 문제는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빚은 증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빚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서울대 김소영 교수의 걱정되는 것은 바로 경제 성장률 급락이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소영 교수는 1월 4일날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재미나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성장률 하락세를 더 유념해야 된다.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외환 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 그러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 자본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준비 상황을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나은 수준이다. 위기 시 항상 문제가 됐던 달러 유동성과 관련한 준비 현황을 보면 외환 보유액은 4,000달러를 넘어섰고 외환 보유액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단기 외채 대비 기준 또 3개월치 수입 대비 기준 국제통화기금 보고서가 제시한 복합 기준 등에 따르면 대체로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다. 또한 스위스나 캐나다 등과 통화스왑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도 추가적인 달러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추세이지만 은행 차입과 단기 차입의 비중은 커지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외환위기가 발생할 만큼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유입된 자본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입된 자본의 양이 상당히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준비가 좀잘돼 있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온 외환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문장이 아주 제가 평소에 주장해오던 내용과 아주 일치할 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점 하나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다. 성장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된다. 한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 해외 투자자로서는 성장하지도 않고 이윤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국 경제 투자할 유인이 없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과 자본 유출입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 한국의 지난 위기를 놀라운 힘으로 극복한 뒤에 그동안 전력을 다해 준비해온 외환 위기 대비 태세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거시 경제를 아마 전공하신 분 같은데 요약해서 이런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 들어온 외환이 안 나가지, 외국 자본이 안 나간다. 부채 문제도 성장률이 대부분 떨어질 때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실물 경제의 불황은 한국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잘 준비가 돼 있지만 외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야 되고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냐?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보여서 한국이 여전히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장소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럼 또 위기를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김소영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5일날 방송됐던 경제 이러다가는 노웰 H님이 댓글 남겼습니다. 댓글은 짧고 단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의 끊임없이 제시하는 현실과 대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공병호입니다.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친시장적이고, 친수요와 공급적이고, 친기업적이고 친인센티브적인 정책들은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에 충실한 정책이나 제도를 말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에 발간된 이래로 수많은 실험과 이론으로 입증된 이른바 정통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항상 문재인 정부는 이설, 그러니까 비주류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주류란 것은 심적인 위안을 줄수 있지만 사회적 실험을 동반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200년간 인류 경제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경험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바탕을 두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주류 경제학과 그리고 정통 경제학의 반대 방향의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아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노엘 H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새로 출범한 채널을 통해서 자기개발, 자기관리, 자기경영, 자기성장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 자기경영을 소개해 주시면 삶을 헤쳐나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